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오늘은 250여 명의 국민들이 라디오를 듣고 걸으며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통일사랑 라디엔티어링 걷기 대회를 그리고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한 통일박람회 2016을 살펴봅니다. 너 이번에 제발, 그럼 너 안재욱 결혼 때 왜 안 왔어? 누구야? 안재욱이 결혼 때.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럼 모르잖아. 통일박람회를 기념하며 국민들이 함께한 라디엔티어링 걷기 대회. 라디엔티어링이란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라디오로 방송되는 안내에 따라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걷기 대회입니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삼청동 길과 경복궁을 지나 통일박람회가 열리는 광화문까지 약 250여 명이 마음과 발을 맞춰 걸을 텐데요. 네, 그 육사생도로서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텐데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 또한 그 통일 정신을 기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통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데 그래서 지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통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걷기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갖고 가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꿈꾸며 걸을 거예요. 반드시 걷기 대회!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속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제가 통일사랑 라디엔티어링 걷기 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요. 바로 빨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걷기 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같이 걷기 대회에 참여하려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다가올 통일 미래를 그려봅니다. 걷기 대회가 엄청 재밌어요. 서울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는 삼청공원. 오늘은 이곳에 블록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데요. 통일사랑 포즈 맞추기 하고 있어요. 블록이 쌓여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춰가듯 우리는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블록 맞추듯이 저희가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빨리 남북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걷는 내내 MBC 라디오 프로그램 박준형, 정경미의 2시 만세와 함께하는데요. 걷고 계신 분들 머리 위로 하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하트! 하트! 하트 한 번 더! 하트! MC... 소리 한 번만 질러달라고 해주세요! 우와! 통일을 향해서 걸으면서 또 같은 라디오를 듣고 같은 음악을 듣고 그런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이제 취지가 또 통일 사랑이니까 시작하는 데서부터 끝나는 데까지 준비된 이벤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즐기시는 분들은 참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사실 평소엔 통일에 대해서 생각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아요. 뿌듯하고. 이번 통일 기회에 대해서 통해서 통일에 대한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낸 것 같아요. 고즈넉한 경복궁을 지나 어느새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통일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다! 짧게나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었던 시간을 뒤로 한 채 있는 힘껏 목 놓아 통일 염원을 외쳐봅니다. 나서 힘들긴 하지만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보고 느끼면 좀 달라지겠죠. 사람들도 우리도 역시 오늘 그런 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 빨리 통일을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오고 싶어요. 언젠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반도 곳곳을 누빌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통일사랑! 통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열린 통일 박람회.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통일 어울림 한마당에는 141개 통일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통일 준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마음속에 한켠에 이렇게 통일에 대한 생각 가지시고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되게 놀랍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눈 앞에 온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염원하고 있고 염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만 한다면 머지않아서 통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명의 사람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숲길과 고궁을 지나 통일 박람회가 열린 광화문까지 걸었습니다. 음식이라는 친근한 소재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음식 한마당은 열렬한 반응을 얻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통일의 미래를 상상하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통일을 향한 뜨거운 관심은 식을 줄 몰랐는데요.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통일 전도사로 거듭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었던 통일 박람회. 멀게만 느껴지는 통일을 직접 맛보고 느끼고 꿈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모두의 마음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